소개해 볼까요? 오케이. 앞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냥 어디 보고 해야 돼 아니면? 그냥 편하게 카메라. 보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그것도 소개해 주세요, 형. 그 앞으로 뭐뭐의 앞으로 되게 많잖아요. 아 그 사실 뭐 카테고리. 를 하기에는 너무 제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뮤직 레이블 웨이비의 뮤지션으로 소속이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예술 창작 집단이라고 얘기를 거창하게 좀 하고 스튜디오 콘크리트에 또 이제 크루로 소속이 되어 있고 네. 일단 뭐 그 정도? 더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일반화되어 있고 일반화. 이 이야기도 해도 되나요? 어때? 애프터 타임과 관련이 있는 아 일단 우리 그 회사 사옥이 건물이 네. 일단 4층은 좀 더 헤드오피스 분들이 많이 있고 3층은 이제 뮤직 작업들을 하는 네. 스튜디오가 있고 2, 3층이 원래는 이제 F&B를 전개하는 공간으로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내가 처음에 공연을 기획을 한번 하면서 원래 이제 그 공간에서 공간 운영 계획으로 잡혀 있었던 게 있었어. 이제 여기를 좀 더 소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모듈화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데이타임에는 좀 카페나 베버리지 같은 거를 전개하고 저녁에는 좀 파티나 이런 좀 컬처적인 거를 같이 좀 땡겨와서 한번 공간에서 진행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브랜딩이 나뉜 거지 타임 애프터 타임과 애프터 타임으로 해가지고 저도 타임 애프터 타임이라고 카페 유명한 성수에 유명한 카페가 있다 해서 되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공연장이 되고 밤에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저도 저번 주에 애프터 타임에서 했는데 근데 되게 장소가 층고가 높다 보니까 되게 멋있어요. 조명도 비주얼도 되게 이렇게 봤을 때 DJ 부스 딱 보면 되게 좋고 그치 거기서 딱 찍으면 뭔가 아직은 뭔가 그게 세상에 없는 건 아니지만 네. 한국에서는 약간 보기 드문 공간이긴 확실한데 맞아요. 아직은 뭔가 완벽하게 공간이 세팅이 됐다기보단 하나하나씩 이제 해봐가면서 계속 뭔가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사실은 좀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저도 기대 중이에요. 자 그럼 웨이비를 소개를 마쳤고 웨이비 소개 마쳤고 그리고 또 이제 차 타고 한남동 쪽으로 이제 옵니다. 성수에서 네, 한남동으로 한남동에 이제 스튜디오 콘크리트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평시에는 거기도 똑같이 카페로 좀 되게 커머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면은 원래 카페 공간에서 전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게임이 한국에 뭔가 되게 생소한 게임이었거든. 근데 콘크리트 자체가 이제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인 크루고 뭔가 그 공간을 문화 복합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명분이 되게 확실했어가지고 카페 공간에서 이제 전시가 같이 이루어진 게 거의 내가 알기로는 처음이었을 거야. 서울에서? 그래서 현재도 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어서 뭔가 대중음악하는 앞으로 말고 좀 더 이런 전시나 작가주의적인 어떤 활동들을 할 때 이제 콘크리트에서 많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멋있네요. 이거 근데 오디오 벼도 되잖아. 네네네. 괜찮아. 네, 멋있네요. 너무 진행을 잘해주셔서 이거 술술 나오네.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저는 옛날에 클럽에 가면은 클럽 안에 있지 않고 클럽 앞에 있던 시간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아 밖에서? 밖에서. 근데 요즘 느끼는 거는 클럽에서 그렇게 뭔가 이야기도 하면서 뭔가 작업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 공간이 사라지다 보니까 약간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를 아.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오.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아 근데 나도 공감하는 것 같아. 그거는 예전에는 좀 뭔가 되게 러프했던 것 같거든. 그죠. 어, 막 그냥 만나서 담배 피면서 뭐 하고 사냐 막 이런 이야기 하다가 맞아 맞아. 어 뭐 이런 작업한다. 어 이거 좋다 하면서 막 콜라보가 진행이 되고 맞아 맞아. 막 그런 식으로 됐는데 맞아 맞아. 그게 약간 아쉬워서 갑자기 공간 이야기 하다가 맞아. 요즘엔 진짜 그런 게 없어. 아 맞아. 그래서 좀 뭐랄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뭔가 비즈니스라고 얘기하기 좀 웃기긴 한데 그런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아지면은 맞아. 진짜 좋긴 할 것 같아. 진짜 많아져야 된다라고 그런 게 이제 소통이 떨어지다 보니까 컨텐츠가 좀 다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 아 이거 뭔가 좋아요 안 박히잖아 많이 안 듣잖아 하면서 좀 되게 다 소극적으로 플레이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런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고 공간이 많아지면은 맞아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지. 지금 너 서평인데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는 그만 돌아다녀도 될까요? 그만 돌아다녀도 될까요? 이게 저는 할당량이 있어, 할당량이.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It's Different. 아, 그거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이즈 디프런트는 막 이렇게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앞으로라는 이름으로 프로듀서 활동할 때 이제 그 시그니처 사운드라는 거를 누구한테 알게 됐어. 이제 보면은 막 great 약간 이런 걸 시그니처 사운드라고 하는 거를 그때 당시에 알게 돼서 장난삼아 만들었었던 것 같아. 친구가 오래된 친구가 이제 앞으로 is different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준 거를 그냥 넣어봐야겠다 나도 시그니처 사운드라는 거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용했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은 느낌을 받아서 그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시그니처 사운드를 갖고 있다가 내가 이제 워낙 이런 사업화를 하고 브랜딩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East Front라는 IP는 앞으로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 IP를 뭔가 나중에는 무언가를 해봐야겠다 나랑 연계되어 있는 걸로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예전부터. 그러다가 아무래도 내가 속해 있는 이런 집단들의 성향이 뭔가 문화, 예술 문화를 지향하는 그런 다양한 예술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그 DNA가 고스란히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East Front에서는. 그래서 이게 지금 딱 뭔가 어떤 회사다, 어떤 사업이다를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아마 내가 어떤 채널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를 거의 준비는 다 끝냈고 근데 이제 문화예술 기반으로 움직이는 무엇이다 라고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저도 어쨌든 저는 DJ다 보니까 클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는데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레지던트 어드바이저처럼 오늘 어디 놀러 가지? 오늘 어떤 이벤트 있지? 했을 때 이스 디프런트가 다 올려주더라고요. 그걸 정리해서 이게 사실 뭐 다른 뜻은 아니고 강남은 그런 커뮤니티가 있더라고. 근데 되게 활성화가 되었어요. 예를 들면 빈 테이블이 있나요? 뭐 거기 뭐 게스트 입장 가능한가요? 뭐 거기 오늘 어떤 DJ 트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커뮤니티가 되게 활성화 되어 있거든. 근데 우리가 좀 지향하는 그런 클럽 취향들은 되게 뭔가 폐쇄적이고 우리가 홍보하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왔으면 좋겠어. 약간 뭔가 이런 애티튜드들이 곳곳 있잖아. 네. 나는 그것도 좋지만 이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짜 그 DJ의 셋을 듣기 위해서도 오고 막 그랬으면 좋겠단 말이야. 분위기도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차용을 해서 이게 좋은 방향으로 활성화가 되면은 더 클럽도 그리고 DJ들도 그리고 클럽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 파티 문화 자체가 되게 커지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많이 더 뭐가 추가가 되고 있어. 그래서 이스 디프런트까지는 여기까지. 그래서 형 되게 진짜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제가 옆에서 딱 봤을 때 와, 어떻게 저 에너지를 낼 수 있을까? 아, 그치, 근데 이게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또 창작자들과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가식적인가? 아,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진짜 그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뭔가 혼자서 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그치, 그치. 어쨌든 그 에너지가 짱이라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그치. 맞아.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아, 근데 진행 진짜 잘한다. 저요? 내가 너 눈을 못 마주치겠어. 아니. 계속 웃음 나올까? 아까 너무 잘하는데. 보면 웃음이 나올까봐. 괜히 너가 오해할까봐. 아. 그러니까 나는 너무 진짜 너무 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 웃기다. 아니, 뭔가, 형이 껴있는 뭔가가들이 많은데. 형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뭐지? 뭐, 쉐이트 쉐도 있고, 막, 분도샤. 아, 아니야. 이거는 다 얘기해도 돼. 아, 그래요? 이스트 프런트 채널에서 아직 보여줄 것들이 진짜 너무 많거든. 아직 그 집단이 가고자 하는 비전이나 그 로드맵대로는 가고 있어. 작년에 짜는 로드맵대로는 가고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어디에서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라고 생각하면 잘한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뭐 이것도 해? 뭐 걔 저것도 해? 뭐 이렇게 많이 해 걔는? 약간 이런 피드백들이 되게 뭐 자주 듣던 피드백인데 내가 원래 워낙 다양한 것들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건데 그게 그 정체성이 이슬프런트에 그대로 있거든. 그래서 아직 보여준 것보다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아, 어디에서나 근데 이제 그런 작업들 중에 이런 것들도 있던 거지 너가 지금 말했던 그래서 어디에서나 있잖아요 뭐 세이투쉐랑도 지금 하고 있고 세이투쉐랑도 작업하잖아요 세이투쉐랑도 하고 있고 뭐 분더샵이랑도 하고 있고 뭐 바니스 뉴욕이랑도 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그 라이엇 게임즈 롤이랑도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실존하지 않는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우리는 공간을 미리 또 만들어놨고 그 공간 안에서 다양한 어떤 기획들을 또 준비 중에 있고 진짜 저는 하나만 해도 피곤해 죽겠거든요 그치 근데 와. 나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리스펙트하는 것 같아 본인이 좋아하는 게 되게 확실하고 그거의 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랄까 하나에 되게 집중해서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거지 진짜로 그래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그러니까 성인 ADHD? 그거 뭔지 알지? 약간 그거에 네. 특화된 사람이라 생각해 서영의 본업이 프로듀스와 DJ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 되게 이렇게 진짜 되게 슥 잘 가는 거야 원래는 이제 프로듀서를 원래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 사전적 용어로 프로듀서라고 치면은 나오는 그 의미가 있거든 되게 다양한 부분에 프로듀서라는 말이 쓰여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과장님 같은 느낌 그러니까 과장님이면은 뭐 롯데 제과의 과장님일 수도 있고 뭐 AOMG의 과장님일 수도 있고 또 기업마다의 과장이 있잖아 그냥 나는 처음에 프로듀서가 그런 개념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프로듀서라고 하면은 기획을 하고 그거를 이제 생산을 해서 그걸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것, 그 운용까지 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프로듀서 멋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그 첫 번째로 알게 됐던 프로듀서가 음악 프로듀싱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직업 되게 멋있다 뭔가 곡을 기획을 하고 그거를 생산을 해서 이거를 이제 발매까지 해가지고 운용하는 이 모든 행위 근데 거기에 만약에 다른 어떤 뮤지션이 있다라고 하면 그 뮤지션을 위한 기획을 하고 생산을 하고 또 그걸 이제 운용하는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음악으로 프로듀서가 시작이 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알게 됐던 형이 이제 그레이 형이었고 근데 그레이 형이 지금 원래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은데 여기 이제 그레이 형이 있다 치면 네. 그레이 형이 그때는 이제 뭐랄까 그때는 이제 힙합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무렵이기도 했고 그때 이제 몇 년도일까요? 깜빡 나왔을 때니까 뭔가 그레형의 어떤 팬시한 모습부터 알게 됐던 건 아니었고 되게 뭔가 뭔가 이렇게 에너지 넘칠 때의 성화 형을 만나서 그런지 이제 되게 좋은 본보기가 됐던 것 같아요. 와, 형이 저렇게 활동을 해서 멋있게 지금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구나. 나도 저렇게 돼야지. 약간 이런 어떤 기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로듀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롤 모델도 있었고 뭐 되게 좋은 이렇게 팔로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슬슬 나도 프로듀서의 되게 좋은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면 프로듀서 하면서 어쨌든 형이 프로듀서로 데뷔를 한 거잖아요. DJ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 DJ는 이게 너가 굉장히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DJ다 보니까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아니에요. 네, 왜냐면 나는 약간 그 프로듀서로서 뭔가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약간 처음에는 사실 그런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래퍼나 뭐 R&B를 하는 혹은 뭐 다른 장르를 음악을 하는 분들은 마이크로 이렇게 연주, 그러니까 노래를 하면서 뭔가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런 악기를 다루는 분들을 제외한 이런 프로듀서들은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게 없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FKJ나 이런 분들 말고. 그래서 이제 막 검색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그 XXX의 그 프랭크라는 친구가 형 DJ 해볼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한번 해볼래?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으면은 그러니까 뭔가 너가 갑자기 나한테 DJ 해볼래? 라고 했으면은 아니야 약간 이랬을 텐데 프랭크, 그러니까 진수는 프로듀서였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DJ잉을 제안을 했을 때는 뭔가 되게 그러니까 해볼만 하겠다? 느낌이 뭔가 달랐던 거지. 그래서 프로듀서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 진수가 플레이잉을 하는 걸 봤는데 원래 XXX가 약간 그런 음악을 지향하고 있었고 맞아요. 막 전개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해가 막 되는 거야, 납득이.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그래 해가지고 그 친구가 주최한 파티에 내가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주최했다기보다는 같이 라인업에 있던 파티였는데 그 파티의 DJ들이 대부분 다 프로듀서였던 거야, 현업이. 뭐 예를 들면 글렌체크의 준원이라든지 뭐 문이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랑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그런 프로듀서들이 이렇게 뭔가 취미 활동으로 DJ를 할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처음에는 배웠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배운, 그러니까 하우투를 배운 적은 없고 그냥 이제 그 친구들 하는 거 이렇게 여러 번 보고 그다음에 집에서 유튜브 찾아서 보고 독학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대단한데? 욕 많이 먹었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독학한 거는 높이 사주면 너무 고마운데 그거에 비해서 아웃풋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지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장난으로 하면 안 된다. 노래 한번 꺼먹으면 약간 분위기 이상해지겠구나 해서 다음번 할 때는 진짜 준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더 공부하고 막 더 치밀하게 세트 짜고 하나 아쉬웠던 거라고 해야 되나? 이제 사실 이제 음악을 틀면서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관대하진 않아. 왜냐면 뭐랄까 좀 내가 지향하지 않는 나와는 다른 취향의 어떤 누군가가 디제잉을 하면서 뭔가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를 먼저 봤어, 그 사례. 저는 근데 그 사례는 또 알고 있는데 요즘 시선에서는 좀 달라요, 저는. 그치. 오히려 저는 마이크하고 할 수 있는 게 호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관객이랑. 그치. 근데 저는 요즘 관객이랑 호흡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약간 저런 모습이 필요한데. 내가 봤던
그 국외의 네.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DJ 플레이어들은 뭔가 이렇게 음악을 본인도 즐기면서 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맞아요. 근데 그거랑 한국에서 봤던 그 어떤 사례랑의 갭이 너무 큰 거야. 뭔지 알지? 그래서 어떤 애티튜드로 음악을 틀어야 되나. 2017년, 막 18년 이때 사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모자 내리고 음악만 집중한다라는 어떤 애티튜드로 나도 CDJ만 보면서 틀었던 것 같아. 근데 사실 내 에너지는 그게 아닌데 뭔가 보이스노이즈나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뭔가 나도 음악을 좀 즐기면서 틀고 싶은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내가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너무 나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조금씩 나도 이제 행아웃을 한 거지. 근데 너무 내가 진짜 좋아하는 형들 중에 두 명이 있는데 아파치 형이랑 킹맥 형. 근데 특히 킹맥 형 쇼는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보면서 내가 약간 신나. 막 장난 아니야. 그저 에너지가 느껴지니까 막 아예 막 진짜 그 막 립도 하시면서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런 쇼오프가 인위적인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거든. 그래서 그 형 보면서 나도 좀 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됐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애들이 우리 또 이제 우주비행 크루 속해 있잖아. 우주비행에서 그런 걸로 이제 많이 놀리긴 하지. 아 그래요? 분위기 안 좋아지면 약간 프로 형한테 마이크 줘 약간 이렇게. 야 프로 형 올라가야 될 것 같아. 뭔가 이런 식으로. 아 나는 근데 우주비행 파티하면서 형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 그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나도 그게 되게 재밌어. 그래서 그래서 나 이제 음악 틀 때 사람들이 좀 더 그 오디언스들이 이렇게 찍는 거보다는 이제 많이 이렇게 놀려고 하는 것 같아 나랑. 난 좋다. 그래서 그게 너무 어쨌든 노력의 그거네요. 그렇지. 그냥 좀 이제 나도 어느 정도 날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포기했다라는 게 아니라 눈치 안 보고 나도 이렇게 내가 음악 틀면서 노니까 이분들도 눈치 안 보고 그냥 막 오히려 더 다 같이 놀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 저는 저를 놓아야 되는 저와의 싸움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나는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그러다가 틀리면 약간 비트 매칭이 잘 안 되거나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요즘에는 이제 하다가 막 이렇게 놀다가 다시 집중해서 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 비트 매칭 틀리고 이런 게 뭔가 우리나라만 너무 엄격하지 않나. 외국은 오히려 틀려도 이 관객과의 소통에 더 포커스를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보다는 요즘에는 더 에너지 교류가 제 요즘 관심사예요. DJ를 하면서. 국내에서 틀 때랑 국외에서 틀 때랑 차이점이 있어요. 뭐 너도 너무 잘 알겠지만 특히 파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그냥 춤춰. 그냥 이게 뭐 DJ 보면서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음악은 나올 대로 나와라. 난 춤출 거야. 이런 난 놀러 왔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나한테 집중을 안 해주네 라는 느낌보다는 잘 놀아서 너무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막 소리도 막 지르고. 그죠. 이렇게 저기에서 함성 지르고 있으면 너무 에너지가 느껴지니까. 그것도 재밌고. 진짜 막 그냥 다 춤춰. 하나같이 다. 저도 파리에서 그걸 느꼈을 때 완전 좋았어요. 그러면 형 요즘에 프로듀서는 이미 이거지만 DJ도 요즘엔 많이 하잖아요. 라인업에도 많이 서고. 프로듀서도 이거지만 근데 원래 높이가 원래는 이 정도니까. 아 그래요? 난 딱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 난 중간쯤 알지? 기준 기본.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프로듀서 활동 많이 기존에 했지만 지금은 DJ로도 프로듀서만큼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되니까 그렇게 됐어. 그래서 형이 느꼈을 때 뭐가 더 재밌어요? 아 이게 그 프로듀서로 활동하시는 다양한 형들이 있잖아. 그 풀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쇼미더머니에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더 프론트맨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아닌 프로듀서들은 이제 스튜디오에서 좀 뭐랄까 보내는 시간이 많고 뭔가 대중들한테 이렇게 쇼업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면 나는 그런 시기가 있긴 하거든. 나도 뭔가 앨범 작업할 때라든지. 근데 뭐 방금 얘기했던 거에 전후로 치면은 나는 후자 쪽에 가깝잖아. 아직 뭔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그런 프로듀서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런 대외적으로 노출 없는 프로듀서의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DJ 할 때가 좀 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바로바로 피드백도 보고 실제로 내가 퍼포먼스도 하고 오디언스도 실제로 만나고 뭔가 끝나면 뭔가 미드앤그릿도 이렇게 뭔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한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주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미디어에서 활동 노출이 많은 어떤 프로듀서의 활동을 한다. 예를 들면 뭐 코쿤 형이라든지 그레이 형이라든지 뭐 크리비룸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뭔가 그런 활동을 많이 했다면 DJ에서 주는 에너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많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특히 그레이 형은 이제 본인이 이런 노래도 하니까 노래랑 랩도 하니까 더 그런 세계가 궁금하긴 해. 이제 그런 형들의 피드백은 어떨까. 아직 내가 느껴보지 못한 어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가 너무 좋아. 새로운 거, 안 한 거. 모험가. 모험가? 오늘 딱 앞으로를 정리하면 모험가? 모험가. 모험가 과장님. 오케이 오케이. 뭐. 근데 진짜 오늘 형 이야기 딱 들었을 때 그 프로듀서를 설명했을 때의 그게 형 같았어요. 과장님. 과장님. 저도 근데 약간 다른 분야에서도 저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어떤 한 분야에서 조합보다 다른 분야의 조합을 좋아해요. 그런 것도 형이 추구하는 것 같아서 그게 형이 아닐까. 난 진짜 그런 거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뭐 과장님 인터뷰 잘 들어봤고 오늘 어땠어요? 이걸 라디오 하면서 느낀 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마무리 인사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네. 피드백? 네 욕해도 좋아요. 아 일단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코코의 진행 능력 오 진짜로 네. 이거는 첫 번째. 와 이렇게 은민이가 말을 잘한다고? 진짜 이 정도였고 두 번째는 그 나도 에이오믹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되게 많았는데 그런 부분 일부분을 이제 뭔가 얘기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이 촬영에 지금 이게 뭔가 인스타그램 정방향으로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네. 썸네일로 혹은 오디오로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이 시스템 촬영을 하는 거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역시 과장님 프로듀서 근데 어쨌든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에 저희 뭐 준비하고 있는 코코랑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프로듀서든 DJ든 뭐 아니면 기획자든 많은 부분에서 좀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기획해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